달밤이의 취준생 다이어리.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걸로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외출한 김에 미용실에 들러 오랜만에 머리를 잘라주고요. 미용실 근처 노트드에 들러서 오랜만에 도넛을 사줍니다. 제 최애 메뉴는 원버터, 얼그레이, 카야. 그 후에는 근처 와인샵에서 평소에 눈여겨보던 와인을 샀어요. 예쁜 디자인 좀 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도넛으로 끼니를 해결해줍니다. 인천 맛은 이번에 새로 나왔다길래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식사 후에는 내레이션 외주 작업을 해주고요. 명연기를 볼 수 있는 화끈한 저녁은 가족끼리 집 근처 양갈비집으로 먹으러 갔어요. 양고기는 칭따오로 빼놓을 수 없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편집을 마무리해주면 하루 끝.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그마한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겸 식사를 하러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만난 오므라이스와 타코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가츠 샌드까지 배부르게. 매콤한 멕시칸 음식 좋아하는 절 보면 저는 진짜 찐 한식 러버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근처 힙한 카페에서 커피로 입가심. 그리고는 방송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지금 북한인데. 아니 근데 진짜 머리 크기 싫어하냐고요. 나 머리 왜 이렇게 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간단한 이력서를 부탁하셔서 후다닥 작성해봅니다. 저녁으로는 평소 배민에서 눈여겨보던 새우 파스타를 시켰는데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늘 그렇듯 영상 편집을 마무리한 뒤 렌더링 해주면 끝. 오늘은 아나운서 첫 데뷔날. 선발 후 나달 촬영하러 가기 전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대본 아나운싱을 계속 연습해주고요. 제가 입맛 없을 때마다 항상 시켜먹는 비빔밥으로 점심배를 채워줍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요. 옷을 조금 차려입은 뒤 스튜디오로 가줍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최종으로 대본 연습을 해주고요. 영양실조 실태가 험악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어색하지만 드디어 첫 아나운서 데뷔를 마쳤습니다. 고양사전리에서 주류 사체가 발견돼 7일간의 봉쇄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는 엄마랑 같이 바디 제품과 저녁을 사러 갔어요. 난 바디 떨어졌다고 오늘 얘기도 안 했었는데? 제 최애 바디워셔인 올리브 브런치 강추합니다. 옛날엔 바디 스프레이도 자주 썼는데 요새는 향수로 갈아탔어요. 저녁으로는 마라샹궈랑 꿔바로우, 계란김밥을 사서 맛나게 먹어줍니다. 계란밥이네, 계란밥. 뜨거울 신곡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주고요. 새로운 BGM들을 업데이트해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쿠키런 킹덤 업데이트로 시작하는 하루. 이날도 제가 입맛이 없었는지 비빔밥을 또 시켜 먹었었네요. 진짜 고기 포기 못하지만 비빔밥은 최고의 채식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식사 후에는 다음 촬영에 쓰일 대본을 수정해줍니다. 어디 가서 품팔이도 어려운 실정이라 대본 작성 이후에는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순회하며 몸을 보살펴줍니다. 저녁은 가족이랑 같이 양꼬치 집에서 칭따와 함께 먹어주며 역시나 영상 편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줍니다. 다시 자소서를 쓰면서 1차 조언 하면 하루 끝.
오늘도 한의원 출석으로 하루를 시작해줍니다. 오늘이 대학원 마지막 발표 날이라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점심은 가볍게 먹기로 했어요. 2시 발표 예정이라 여유있게 식사하려고 했는데 결과 문자가 도착해버렸습니다. 파이렌을 먹어도 되죠? 붙었다. 사실 너무 걱정했었어서 합격하면 당연히 예!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저만큼이나 마음 줄였을 가족들에게 합격 인사를 좀 해봅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나 합격했어.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식사를 해주고요. 뭔가 진짜 눈물을 진짜 짜내려고 해도 안 나온다. 그 후에는 오랜만에 베이킹으로 녹차 초코 쿠키를 만들어봅니다. 사실 합격하고 나면 참 여러 생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잠깐 어떤 대학원생이 되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할 뻔하다가 베이킹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는 사이 맛있게 완성된 녹차 초코 쿠키. 그렇게 푹 쉬다가 저녁으로 오랜만에 허니콤보를 먹었어요. 레드 디핑 소스 추가하는 거 다들 아시죠? 막상 밤이 되어서야 여러가지 생각들이 밀려와서 집 앞 공원을 걸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의 상반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상반기 취준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아직 대학 등록까지 그리고 실제 학기 개강하기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취준 브이로그를 조금 더 이어갈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취준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이 영상에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예쁘네요. 사실 아직도 좀 떨떠름해요. 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학교도 안 나가고 뭐 통지서도 안 나고 이러니까 내가 붙긴 한 건가? 대학원 생활은 어떨까? 어떤 생활이 펼쳐질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결국 그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드는 시기이기도 한데 뭐 그거야 차차 겪어보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안 그래도 먹는 것밖에 없는 브이로그지만 이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에 저를 볼 수 있는 취준생 다이어리 남은 편수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취준생활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준생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달밤이었습니다.